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 페이지 45페이지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자, 일단 생각해 볼게. 법률의 개념입니다. 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 그죠? 의사표시가 없으면 뭐죠? 준법률행위인데, 요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법률행위 해석한다는 건 결국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추상적이다 어쩌고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그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의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그 불가결의 구성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조로 하는 것이므로 말이 좀 그렇지만 법률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효과는 의사표시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 해석으로 귀결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대상을 읽어볼 거고요. 3번.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이게 왜 어떤 문제냐면,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법률 문제가 아닌 사실 문제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인, 삼심법원인 대법원은 우리가 상고심이라고 하죠. 상고심은 법률심만 합니다. 뭐는 하지 않냐면 사실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증인들 불러놓고 이제 하는 게 사실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걸 봤습니까? 죽이는 거 봤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서로 이제 막 언쟁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인이나 변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요 사실심이라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판사들이 판사실에 앉아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법률심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실심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만 하게 되고요. 3심법원인 대법원에서는 사실심은 하지 않고 법률심만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법률행위 해석을 의사표시 해석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 됐을 때 법률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로 이해하게 된다면 사실심을 하지 않고 법률심만 하는 대법원에서는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재판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삼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해석은 법 해석이 아니라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해석이긴 하지만 이것은 법률 문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상고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또 1번 의사표시 해석이지만 법 규범적 가치 판단이다. 따라서 맨 밑에 보시면 잘못된 법률행위 해석은 상고 사유가 된다는 말은 상고심의 대상이 될수 있고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심만 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입니다. 자, 먼저 교재를 보기 전에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을 좀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우리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다면 명확한 것이니까
굳이 해석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예를 들어서 갑의 의사는 계집을 팔고 싶은데 말로는 우리 집 살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기 때문에 갑이 진짜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확정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것은 표유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이 들은 것,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는 말이고요. 이 사례의 경우 만약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하는 대로 뭐가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표유자 입장, 갑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거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 해석한다는 말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갑의 의사, 속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해요.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세요. 뭐가 원칙일까요? 자, 지금 원칙은 규범적 해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잘못 말한 사람이 문제 아닌가요? 따라서 오히려 거래 안전이나 또는 똑바로 들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뭐죠? 규범적 해석인 겁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은 원칙의 규범적 해석이니까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러면 우리 교재 양가를 위반해가지고 해석의 대상이 있습니다. 해석의 대상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므로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해석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판례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란 판례인 거죠. 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이제 해석 방법 해가지고 자연적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이 자연적 해석은 예외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냐면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왜요?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표유자의 내심적 의사를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규범적 해석을 해서 자연적 해석을 규범적 해석을 해줄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은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인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느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란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속마음대로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자연적 해석해가지고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우표시 무효의 원칙 해가지고
꼬부랑글스가 있죠?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팔사 데모스트라치오 노세트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에 적용해가지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와 니은번 해가지고 오표시 무의 원칙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연습을 좀 해보죠. 갑이 을에게 지금 계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적을게요.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했다.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집이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다만 표의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여기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돼요. 우리가 다음 주 하겠지만 착오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 이것을 자연적 해석을 해볼게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인데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집이기 때문에 이때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험적으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나오는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불합의로서 계약 자체가 성립조차 되지 않으니까 착오를 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꼭 잊지 마십시오.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합니까?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한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좀 예를 좀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계집 팔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그죠? 이때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갑의 입장에서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지만 원하는 대로 계집을 파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는 것은 무슨 해석을 하면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거죠. 특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의 결과 의사대로 속 마음들의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용 범위에 가지고 기업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한다. 니은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하는데 자연적 해석 결과 속 마음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거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오죠. 이 판례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갑토지를 팔고 사고자 했어요.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을토지를 사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할까요? 다시 한번. 갑토지를 팔고 사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약서에다가는 뭐죠? 을토지라고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원칙은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만약에 상대방의 쌍방 모두가 계약의 대상이 을토지가 아니라 갑토지임을 알았다면 그때는 자연적 해지율과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교재 보시면 8례입니다. 자, 46페이지 하단의 8례.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매매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으나,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죠. 그래서 이 사례는, 이 판례는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인 거예요. 계속 볼게요. 집원의 착오를 일으켜, 자,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착오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례는 상대방이 알았다는 이유로,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착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계약서상의 그 목적물을 갑이 아닌 을토지로 표시한 경우 갑토지가나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매도인과 매수인 의사가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갑토지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되려면 무슨 해석인 거죠? 자연적 해석인 거죠. 그 매매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고, 만약 을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죠. 따라서 을토지에 대해 등기됐다면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 새롭게 갑토지로 이전 등기해 주는 거죠. 자, 확인 문제입니다. 갑은 을소유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우리가 합의했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를 잘못 기재했죠. 그러면 이것도 여기다 적으면 되죠. 의사는 뭐죠? X토지고 계약서는 Y예요. 그럼 규범적이냐 자연적이냐? 지금 보시면 앞에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이죠.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Y토지가 아니라 X토지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연적 해석 결과 O표시 무효 원칙이 열라 결과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요. 또 착오 문제는 아닌 거죠. 왜요? 착오 문제가 되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2. 매매 계약은 지금 답이 잘못된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답이 2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1번이 답이 됩니다. 그죠? 그죠? 1번입니다. 정답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답 수정. 2번이 아니라 뭐죠? 1번이 답니다. 1.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여기 답이에요. 1번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사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4번도 답이 아니죠. 왜요?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니까요. 그 다음에 5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규범적 해석 방법 의가 나와 있고요. 규범적 해석에 적용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원칙적이다.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인 거죠. 그럼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 그러니까 예외라는 말은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 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표의자 의사표시 열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신의칙상 주의를 하지 않냐 알지 못한 경우, 알았거나 과실 있는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다. 따라서 원칙이 규범적 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규범적 해석의 예가 나옵니다. 예가 나오는데 실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5번 판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5번 판례만 기억하자고요. 더 받을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 중에 총 완결이라고 표시한 경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5천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영수 중에는 총 완결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잔액,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면제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영수 중에는 총 완결이라고 적었다는 말은 돈 다 받았다는 뜻이, 다 받았다는 뜻입니까? 표시는 뭐예요? 잔액에 대해서 면제하겠다라고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던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칙에 따라서 잔액을 면제한 거다. 이런 의미에 팔린 거예요. 다시 볼까요? 5번. 더 받을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 중에 총 완결이라고 표시한 경우 더 받을 금액을 탕감한 것으로 본다. 왜요?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충적 해석이에요. 자, 이렇게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볼까요? 해석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보충적 해석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는 것이고, 누구 시각으로요? 제3자 입장에, 제3자 시각으로 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충적 해석 방법은 1. 보충적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 방법과 규범적 해석 방법을 통하여 법률 성립이 인정된 후에 하는 해석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을 해석한 후에 하는 거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의미를 보충하는 거잖아요. 계속 보시면 법률의 내용의 간극, 틈이 있는 경우 제3자 입장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방법이다.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우측 상단의 나의 판례는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법률의 해석에 뭐가 나오죠? 기준이 나와요. 자, 일단 법률의 해석을 기준하는데 서설해가지고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죠. 첫 번째. 근데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원하는 말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말은 뭐죠? 의사니까. 의사표시에.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의 기준은 당사자 기도한 목적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임의법규, 임의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 해석의 기준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네 가지는 단계 문제.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해석의 기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면이죠. 의사 표시 가지고 안 되면 사실인가, 안 되면 이미 벗고, 안 되면 신의 성실 및 조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해석의 기준하고 이 해석 방법의 결합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규범적 해석이든 자연적 해석이든 해석은 무엇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예들은 다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가지고 해석이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규범적 해석이니 자연적 해석이니 보충적 해석이니 이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이 안 된다면 그때는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교재 50페이지 오시면 디귿번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가 나오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괜히 듭니다.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이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이 관행을 법처럼 인식하게 됐어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됐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오랜 관행이 뭐냐? 이게 뭐죠? 사실인 관습인 거죠. 실제로 이 사실의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오랜 관행은 뭐예요? 사실인 관습. 그 오랜 관행에 법과 동일시하는 법적인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자, 박스로 지금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개념 뭐예요? 이 법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가지고 구별하는 거고요. 차이점은 사실인 관습, 단순한 오랜 관행은 법이 아니에요. 관습법은 뭐죠? 법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가 재판이 이루어질 때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첫째, 판사는 법은 모두 다 안다고 전제를 깔아요. 법은. 그렇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판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두 가지를 전제하는 겁니다. 판사는 모든 법을 다 안다. 두 번째,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모르는 바보 천치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사가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주장하지 않아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주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장하거나 입증해야지만 법에 의해서 고려가 됩니다. 끝났죠? 두 번째, 관습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법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법의 법원으로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물권법 같은 데 가면 관습법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상의 민법상의 법원으로 기능하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법률행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입니다. 실제로 이 법률 해석과 관련돼가지고 오랜 관행과 관련돼가지고 법률행 해석,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실인 것은 뭐냐면 사투리나 또는 관용적 표현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경상도 분들은 아래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너 영화 봤어? 너 아랫게 봤어? 뭐 이런다고요. 근데 저같이 서울 사람들은 아래라는 말은 밑, 바닥, 이런 의미를 하는데, 그 아랫게 봤어, 뭐 아랫게 다 나갔어 할 때 그 아래는, 실제로 경상도 지역에서는, 며칠 전, 그냥 가까운 며칠 전, 가까운 의미, 가까운 과거, 이런 정도로 의미 쓰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래라는 말이 쓰였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지역의 오랜 관행인 사투리를 고려해봤더니 엊그저께 막연한 의미에서 가까운 과거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사실인 관습이 동문이 된 거죠. 또 관용적 표현 중에 저는 마피라는 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마피.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같은 생각을 분양권 같은 거 피가 5천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마피가 5천만 원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피라는 것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프리미엄이죠. 그래가지고 피가 5천만 원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을 거래할 때 피는
프리미엄이란 의미로 쓰인다. 그러면 사실인관습 해석이 동원되는 거예요. 마피가 5천만 원입니다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란 뜻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인관습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럼 뭐죠? 이미 벗겨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및 조리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 조리라는 말은 사물의 기본 법칙이란 말입니다. 사물의 기본 법칙이란 말이고요. 더 쉬운 말은 뭐냐면 상식이에요. 사회통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의사표시 가지고도 안 되고요. 사실인 관습으로도 안 되고 이미 벗기로도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상식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따라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냐면 신의 성실 및 조리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실 조리가 해석의 기준으로서 들어오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니은번에서 예문 해석이 나와요. 이 예문 해석은 제가 계약법에서 약관을 설명할 때 좀 설명드렸고 여기서 볼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판례도 일단은 큰 의미는 없어요. 기초강의에서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56페이지로 넘어가서 의사표시에 들어갈 거고요.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